6,432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다 쓰나. 오늘 밤인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남윤. 마이크 테스트 좀 할게. 대국에 감사합니다. 어색하네 씨발. 찐커피님 에드벌룬 12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NS 여우눈꼬리님 동영상 별풍선 432개 감사합니다. 아씨 너. NS 빅샷님 별풍선 143개 감사합니다. 아 한 달 만에 하니까. 아또 유마니뿅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다. NS 간지 누나님 동영상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간지 누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개 감사합니다. NS 어종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 시블럼. NS 티우티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멍멍. 냉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 한 달 존나 빨리 가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모래주머니캉님 에드벌룬 20개 감사합니다. 와 강욱수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아 트리플 H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조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수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접는 줄 알았는데 야 보고 싶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장금한 관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 나 천장 많이 보고 왔죠. 예. 어제미 없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지영님 고맙습니다. 남순이 고맙습니다. 복귀 환영합니다. 뭔 자수 그래요 자수. 그게 족 같은 소리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 기사도 나 무슨 뭐 자숙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뭐 내가 그 사고 쳐서 내가 자숙한 게 아닌데 족 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나 기사 떴는데 뭐야? 나 자숙한 나 잘못해서 자숙한 사람으로 돼 있었더만. 엔에스 이즈님 별풍선 432개 감사합니다. 무슨 뭐 또 또라이 같은 소리야. 엔에스 박광우님 별풍선 1,432개 감사합니다. 아 박광우가 1,432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엔에스 비누하자. 뭐라고? 별풍선 777개 감사합니다. 노잼째로 내가 쉬었다고 그랬다고? 노잼째로 병신 같은 것들이 또 지랄이네. 기사를 이상하게 써. 노잼째? NS 그이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맞아? 물결표 다시 달리자. 디아블로나인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뭘 인정 수염내놔라. 미친놈들이네 진짜 또라이들인가. NS 웅아님 별풍선 143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다니. 에 시즈빵님 별풍선 3000개 감사합니다. 반갑네요 키우. 아니 아 시지빵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30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찌빵 형님 고맙습니다. 미드 트래커 형님 고맙습니다. 천, 뭐야 이거 다 2000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다 반갑다. NSU 팬인가? 내 팬이었나? 빅토리 형님 고맙습니다. 20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밥 잘 챙겨 먹었네. 얼굴 좋네. 아 니비 형님 고맙습니다. 아 다 내 팬이었나? 아니 나 그 NSU 볼 때마다 그 풍선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길래 아 알아요. 요즘에 많이 늙었다는 거 좀 실감하고 있어요. 늙은 거 나이는 이제 세월은 무시 못한다는 거. 아 필펀 형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늙어가고 네 뭐 다 늙어가는 거지 뭐. NS 짝수님 별풍선 432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늙는 거지 뭐. 나 벌써 34인데 이제 생일 지나서 만으로 해도 33이야 33. 하염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기. 아 하염님 천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래. 관리를 언제까지 또 맨날 할 수 있을까? 수크림 조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쉬는 동안 섹스 몇 번 한? 미친 새끼. DJ0671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 매니저가 있긴 있나? 아 매니저가 있나? 고매를 좀 뽑아야 되는데 NS 이준님 별풍선 1432 아 이준이 1432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심님 감사합니다. 32개 감사합니다. 네. 늦었지만 생일 축하 푸. 생일 내가 이번 연도가 진짜 와 얼굴 보니 좋다.
아, 도아인님 고맙습니다. 1432개. 숙숙이님 별풍선 3000개 감사합니다. 아, 하루 숙숙이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숙숙이 형님. NS 아지통님 별풍선 143개 감사합니다. 아, 또 NS 박광우님 별풍선 1100개 감사합니다. 열불 좋네. 아, 네. 박광우 형님 감사합니다. 일진님 별풍선 2000개 감사합니다. 아, 생일에 일단 집에 있었지. 이세 좀 보다스나. 아, 이세 하긴 해야지. 시지빵님 별풍선 4000개 감사합니다. 아, 시지빵 형님 40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시지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인형님은 무슨 슬럼프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 내가 근데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 직업이야. 이게 진짜 내가 멘탈이 약하다는 거는 인정도 할게. 근데 씨발 이게 실시간으로 감정노동 감정 소모를 존나 하는 거야 이게. 나 그러면서 이제 쉴 때마다 이제 아 남색꽃이 천정 고맙습니다. 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지. 이제 쉬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돼. 어떤 것들이 그냥 짜증나고 뭐 때문에 짜증나는지도 몰라. 일단 쉬면서 돌아보고 뭐가 이러는데 많이 쉬는 거는 잘못된 거지. 장기간 쉬는 거는 배떼지가 불러서 그건 맞는 거고.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야 두여라, 너 미친 새끼냐? 너 왜, 야, 아니 너 왜 그 뭐야 왜 하유미 잘랐냐? 어? 어? 너 왜 하유미 잘랐냐고. 아니 들이박은 거는 내가 알겠는데 너 뭐 어떻게 자르면. 아씨 잠깐만, 이제 팬들이랑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아니 나 팬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하자. 너 할 거 하고 있어. 와 할 거 하고 있어. 아무튼 생일 축하 고맙다. 어 생일 축하 늦었지만 어 고마워. 그래 냉과 열사님 별풍선 4200개. 아 열사 형님 4200개 감사드립니다. 열사 형님 아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축하를 해주세요. 이렇게 막 사람 미안하게. 아 열사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미드 트래커 형님 30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생일, 아, 지났어요. 생일 지났고, 많은 분들이 좀 축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축하받았어. 방송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와, 이번 연도에 내가 방송을. 와, 그, 뭐야, 그, 신년에 던지고, 생일 던지고. 9주년 던지고. 와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다 이게 진짜 배때지가 불렀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와 뭐가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진짜 내가 뭐 아 나 이제 이거 뭐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게 채팅 보면서 하나하나 주저리 얘기하려면은 끝도 없어. 일단 한번 혼술이라도 먹어야 돼. 진짜 혼술이라도 먹으면서 잔잔히 얘기해야지.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좀 막 그 뭐지 이렇게 막 많은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내 마음도 꼬이고 말도 꼬이고 그래. 그래서 일단 고매는 뽑아서 왜 내가 좀 안 쳐냈을까를 이제 좀 생각하는데 고매를 좀 뽑을게요. 일단 지금 직원들을 일단 직원들하고도 많이 얘기해서 지금 애튜님 말고는 직원이 없어. 지금 일단 직원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직원이 없어가지고 일단 혼자 해야 되고 일단 아니 자른 건 아니고 아직 얘기는 뭐 확실히 된 건 아닌데
좀 애매해. 지금 직원이 없어. 지금은 지금 혼자야. 일단 혼자예요. 일단 쉬면서 그 뭐야 아 동네 일진이 2000개 감사. 아 다 지났는데 뭘. 아 일진 형님 고맙습니다. 그 뭐지? 아 뭐부터 얘기해? 아니 이게 채팅 스타금 몽구님 별풍선 2000개 감사합니다. 직원 연봉 협상 가능합니까? 너 지금 연봉 많이 받고 있잖아. NSU 하면서 어? 많이 받고 있잖아. 무슨 뭘 직원 연봉 협상을 해.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해야 돼.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해야지. 무슨 뭐 여기서 뭐래. 아 고맙다 몽구나. 아 나 지금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와 정리해도 이게 라이브로 하려면은 진짜 하나도 정리가 안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진짜. 일단 아 이제 학교를 이제 하면서 방송을 이제 좀 나도 이제 방송 와 내 이제 그 스타 대학을 이제 5월 이게 5월에 대전 있잖아. 큰 대전. 아 이거 적어야 되겠다 씨발. 하나도 얘기가 안 된다. 이 사장님 생신 핸드복귀 축하드립니다. 어 우잉아 3000개 고맙고. 이 씨발 새끼야 너 좀 병신 새끼야. 그거 좀 이게 교육 방법이 존나 잘못됐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병신 돌대가리냐 진짜 우잉아. 어? 아니 알려주는데 100개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나는 머리가 아파. 보는데 머리가 아파. 이게 교육 방법이 잘못됐어 진짜. 아 나 진짜 KDAL207님 별풍선 아, 욕밖에 안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아, 펴줘서 진짜. 고맙다. 아니 뭐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받았어 나는. 나 이제 나 돌려말 안 하고 나 진짜 뭐 이미지고 나발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뭐 공중파 나갈 것도 아니고 내가 착각했는데. 1000개 감사합니다. 아 생일도 있었구나 축하해. 아 광우형 고맙습니다. 1000개 고맙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이 나쁜 거는 고치되 이 색깔은 잃으면 안 되는데 내가 색깔까지 잃어가지고 이 병신이 된 거야 내가 진짜. 이도저도 아닌 어? 내가 뭘 그렇게 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와 이도저도 아니게 돼가지고 내가 좀 많은 생각을 했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이게 스타 대학이 이제 5월에 이제 큰 대학 대전 있잖아. 님 별풍선 아 붕어 형님 1430 고맙습니다. 축하했다 키우 키우.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맨날 그 반복하면서 깨닫는 거야 이게 진짜. 이따 광탈하면은 이제 대학은 없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대학은 없어져요. 광탈하면 대학은 없어져. 뭐 있어도 의미가 없지.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것 같아. 네 이게 스타 이게 대학이 아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 진짜. 아 내가 한 달 쉬고 와서 내가 대학을 내가 거들먹거리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대회가 5월 4일날 그거 로스터 아닌가? 로스터? 아 일단 하나부터 얘기할게. 일단 매니 고메 뽑습니다. 고메 뽑아서 고정 매니저 이거 뽑을 테니까 카톡으로 아 나한테 좀 도와줘. 이게 뭐 좀 포스터 좀 누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금손들 있으면은 나한테 야 그 도배한 새끼들 한 명씩 쳐내. 그 내 눈에 가시거리 거슬리는 새끼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아 씨발 시청자 수는 똑같 아 그러니까 뭐 차이가 나도 숫자는 이게 막 몇 만 명 아 너구리 형님 고맙습니다. 5000개 아 감사드립니다. 너구리 형님 이분 뭐 학생 NSU 많이 살 먹여 살리시더만.
너구리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5,000개 감사드립니다. 이게 숫자 시청자 수는 숫자에 막 그런데 채팅 화력은 솔직히 비슷하거든. 크게 차이가 안 나. 이 채팅 화력은 BJ가 뭐 족깝게 하거나 아니 잘하거나 이런 채팅 화력은 비슷해서 이게 날릴 건 날려줘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날렸는지. 5,000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 그래 벽 교수 그래 프로 너 마지막 방 너가 마지막 방송이었어. 너 ASL이 그게 떨어졌어. 시지방님 별풍선 3,000개 감사합니다. 벽과장 키키 아 맞아 벽과장 좀 그 잘 적응이 안 돼도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묻어서 좀 이게 잘 교육을 해주길 바랄게. 약간 그 게임을 잘하다 보면은 그 어렵긴 한가 봐. 이게 말을 해주기가 좀 그러니까 좀 잘 가르쳐 줘. 답답하더라도. 아 시집방 아니 이게 말을 하려고 해도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방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무튼 이제 그 병신같은 채팅들 이간질하는 새끼들은 싹 다 쳐내고 해줘야지 고정 매니저 내가 다시 뽑아서 그렇게 할게. 이제 요번 금손들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 WNW로 보내주면은 뽑아가지고 방관리 싹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 진짜 이게 대학하면서 이 기존 팬들도 선동이 존나 잘 돼가지고 멘탈이 나가는 거야. 이게 씨발 이사장 역할 몰입하라 그래서 몰입을 했더니 너는 충 씨발 리모컨질 이거에 내가 석이 나가는 거야. 이사장을 안 해도 되는데 했어. 그래 했어. 네가 선택해서 했어. 그럼 내가 선택해서 했던 말도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건 씨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리모컨질 어? 너 씨발 좆대 너 뒤져봐. 그래서 이게 합이 안 맞는 거야 매번. 이건 내 팬들 이게 기존 팬들은 스타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짜증이 났을 거란 말이지. 이게 가불기야. 그냥 죄다 가불기야. 그냥 팬도 가불기에 BJ도 가불기에 그냥 뭐 방송 그냥 남 이게 좆된 거였지 그냥 좆된 거지. 이게 그래 이제 스타 대학 다시 들어가서 이게 솔직히 이게 내가 이게 이렇게 얘기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면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 이제 그 스트랑 나는 왜 이게 막 공통점을 찾아서 이런 글들이 많고 이렇게 의견을 막 제시하냐면은 프로게이머가 아닌 이상 이 몰입이 팬들 자체도 힘들어. 이게 예를 들면은 보성이방 가서 스타 보지 내 방 와서 스타 볼 뭐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읽어놓은 거에서 그냥 좀 거기에 살이 붙어서 그냥 보는 거지. 남덕선 이 씨발 새끼도 이게 받았더니 이 새끼도 2티어에서 머무르는 건 머무르는데 2티어 대가리가 돼야지. 이 새끼도 문제야. 너는 씨발 뭐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안 느냐? 덕선아? 어? 아니 너 왜 이렇게 안 늘어? 아니 스타가 어려운 거 알고 티어 하나하나가 올라가기 힘든 건 알겠는데 적당히 안 늘어야지. 어? 아 얘기 있다가 아, 나 지금 또 꼬이네. 또 어디부터 얘기했지? 그래 이제 이게 보성이나 뭐 철구 봉준이방 가서 보지. 이제 좀 유동 입장에서 스타가 이제 많이 고여서 인식이 이제 프로게이머들 방송 가서 보지 잘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왜 너는 못해? 너는 못해를 많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걸면은 무조건 욕할 수가 있어. 상황에 따라.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은 또 다르지만. 그냥 욕 처먹는 구조가 됐어. 진짜로. 이게 내가 내가 게임을 조금 오래 해본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인데, 내가 코드컵을 나갔잖아?
근데 솔직히 1년 쉬고 며칠 하니까 내가 4등 했어,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좀 깊게 빠졌냐, 그 게임에 약간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진짜. 이 스타 프로게이머 했던 사람도 이제 조금만 이렇게 연습하면은 이게 감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 찾기가 존나 오래 걸려. 뭐 조금만 쉬어도. 물론 프로게이머들끼리 그러면 너네들도 동티어에서 붙지 않냐, 조건이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생각이 달라. 왜 다르냐면은 이게 이 숙련도 차이가 있거든. 솔직히 금방 이게 익히고 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익숙하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는데, 프로게이머가 아니면은 진짜 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나도 배틀그라운드 깔짝 몇 번 하면은 대회 나갈 정도인데, 배틀그라운드 오래 안 하는 사람 총싸움 못 하잖아. 존나 연습해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진짜 스타랑 나랑은 그 부분에서 좀 힘든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일단 스타대학 하면서 존나 힘든 게 코칭이 안 돼. 코칭이, 이 코칭이 돼야지 좀 대학 하면서 꿀 빨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 선생과 제자 이런 스토리가 쌓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선택하고도 너무 존나 빡센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무작정 억가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써내야, 내가 그거를 버릇해야지 이제 차근차근 해야지 어떤 방송도 나오는데 그것부터 안 되니까 멍한 거야. 와 씨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로 조세처럼 하면 되지 않냐. 그거는 조세도 힘든 싸움을 버티는 거고 난 못 버텨서 쉰 거고. 솔직히 말해서 대학대전 열면 똑같이 그냥 시청자 수 뭐 버프 받는 거 비슷하고, 근데 기존 유동은 못 빨아가잖아. 스타 조세도 맞잖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길인데 선택하고 존나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다. 진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비교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나는 칭찬하는 거야. 쟤는 버티더라고. 조세는. 그러나 스타대학 하면서, 아 대학 하면서 뭐 접을 것 같이 얘기하네. 아 접진 않고요. 접진 않고 그냥 접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하기 원래 지금 상황에 대학하기가 딱 좋아. 진짜. 왜냐면은 코로나가 풀렸어. 인원 제한이. 와 우리 대학할 때 그 내가 휴방하기 전 시기에 다 뭉쳐서 으쌰으쌰 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솔직히 있다. 인정? 있잖아 솔직히. 막 10명씩 20명씩 모으나. 와 그거 좀. 진짜야. 내가 너희들도 너희들이랑 나랑 합이 잘 맞아야 돼. 내가 합이 잘 맞으려면 내가 니들 말도 잘 들어. 니들도 내 말을 좀 잘 들어줘야 돼. 이게 내가 팬이 BJ가 팬이 있으니까 BJ이고 팬도 BJ가 있어야 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합이 잘 맞아야 돼. 내가 멘탈 나가면은 나 좋아서 보는 시청자들은 서로 불쌍한 거지. 나도 불쌍하고 나도 일 못하고. 팬들도 보고 싶은 거 못 보면은 서로 불쌍한 거야. 씨발 이게 진짜 나도 미안한 부분은 진짜 미안해. 진짜 죄송해요. 자꾸 던지는 거는 죄송해요. 진짜 네 진짜. 와 스타대학. 와 스타대학 제가 내부에서도 리모컨질도 심하고. 아 이제 진짜 이거 한잔 하면서 얘기해야 돼. 진짜 나 한잔 하면서 지금 유동들은 솔직히 오랜만에 방송 복귀해서 내 하소연 별로 관심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내 팬들만 관심 있지. 뭐 니가 무슨 뭐가 속상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잔잔하게 새벽에 내가 한잔 하면서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방송이 되는 거야. 진짜 맞지? 오늘은 일단
그 마누레이님 별풍선 저... 100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생일 아 마누레이 고맙습니다. 이거 내일 내 점심값인데 넣어가죠. 아 점심값 고맙습니다. 네 점심값도 중요하고. 네. 아니 일단 잠깐만 한 A 만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힘내 남블리. 아니 어제 와 내가 철기 중대라 무친데 좀 봤는데 진짜 와 씨 철구도 멘탈이 터졌더만 터졌어 철구도 아 씨 아 하블 아 진짜 하블리 이 사람 씨 그 남순로겐 치는 거 봤거든 존나 잘 추더라 좀 매력 좀 매력 있긴 하더라. 일단 뭐 또 뭘 얘기해야 되냐. 일단 내가 그 쉬면서 제가 코로나가 한번 걸렸었는데 내가 이제 동생이랑 있었다? 동생이랑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나 친한 동생이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안 걸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 나 왜 안 걸렸지? 근데 내가 그 같이 있으면서 아 막 뭐지? 나 막 피곤해가지고 이제 막 갑자기 몸이 아 막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한 거야. 막 뭔가 막 피가 도는 것 같고. 근데 그 코로나를 이겨낸 거가 이겨낸 거였더라. 진짜. 아 여자 아니고 남자야. 진짜. 같이 그 뭐야 좀 얘기할 게 있어서 방송하고 싶다는 그 남동생이 있어. 진짜로. 내 여자라면 여자라고 얘기하지. 근데 나는 코로나를 이겨냈어. 내가 이겨낸 것 같아. 어, 몸이 갑자기 이렇게 막 힘이 나고 그럴 리가 없잖아. 자고 일어났는데 막 피가 막 여기 막 옷 막 목이 막 혈이 뚫린 것 같고 막 그래서 진짜 그랬다니까. 물결표 데빌 물결표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 데빌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한 거야 어느 날. 근데 그 코로나가 걸렸다니까. 나는 안 걸리고 그게 다음날 아픈 거야. 그게 알고 보니까 코로나를 나는 이겨낸 것 같더라고. 코로나가 피해가더라는데 나는. 으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날이 왔는데 성교남 하나 안 하나. 아 민규 헤어졌다며. 걔 씨발로. 이날만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 새끼가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건데 나는 그 걔 힘들었을 때 연락을 해서 뭐 힘든 거 뭐 연락을 해서 뭐 뭔진 모르겠지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헤어진 거였더만. 씨발. 아니 이제 하긴 해야지 이제. 보라 이제 뭐 마스크 이제 안 쓴다고 뭐야 실외에서는 쓰고 실내에서는 안 쓴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실외에서 마스크 안 쓰지 않아? 아 깨박이도 헤어진 건 아닌데 깨박이는 뭐 놀릴만한 그건 아닌 거 같아 멘탈 나와가지고 반대야? 실외는 쓰고 실내가 안 써? 아 아닌데? 밖에서 안 쓰고 반대라고? 실내에서 쓰고 안 쓰고 실외에서 쓴다. 아 밖에서는 이게 아 오케이. 아 우기 형님 고맙습니다. 아 또 생일풍 주신 거구나. 실내 해제라고. 그러니까 실내. 그니까 반대라고. 그니까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이 씨발 왜 또 엇갈. 그니까 밖에서 안 쓰고 실 밖 안에선 쓴다고. 형 생일 축하해. 어 짱가야 고맙다. 그래 고마워. 8개월 구마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나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람 또 또라이 만드나. 나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닌가? 아, 가끔 이상하단 말이야. 아, 오케이. 아, 뭐 다시 보기를 아, 너무 몰입을 해서 방송 보면 어떻게 뭐 이걸 부검까지 해. 적당히들 하시고. 아니, 이제 스타 대야 근데
네, 한달 쉬면서 막 이제 내부에서 이게 막 시스템들을 좀 많이 돌리는데 이 아프리카의 이 존목이 진짜 끝판왕인데 지금 이렇게 할 거였으면 내가 진짜 좋은 매물들 나왔을 때 무릎 꿇고 데려올 걸 그랬어. 진짜로. 나는 이렇게 그냥 수타만 이렇게 띡띡 이렇게 몇개 붙고 이렇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내부에서만 이렇게 막 겉돌고 이럴 거였으면은 몰랐지. 그럼 좋은 매물 이게 방송감 있고 이런 사람들 이제 그냥 뽑을 걸 무릎 꿇고 몰랐지 몰랐어 몰랐어. 나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 아 근데 유치원을 내가 왜 시스템을 없앴냐면은 하나하나 그때 다 연락을 했어요. 다 연락을 했는데 유치원이 이제 5월에 대학대전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근데 겉돌잖아. 이제 겉도는데 이 유치원 시스템 만든 게 스타 한번 침이 붙여봐라. 근데 어느 기간 동안 재미가 안 붙는다. 그러면 이제 없는 거지 이제. 다 연락을 했어. 다 연락을 했는데 걸보씨가 조금 뭐 아쉬움이 있어서 약간 서로 이렇게 막좀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는 뭐야 꼬북소이는 딱 봐도 안 느는 거 아직도 컴퓨터랑 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이제 아 못하는 거 역캠 가서 돈 많이 벌라고 했지. 마이민도 맨날 촬영에다가 뭐 광고에 뭐 이런 거 엄청 많은데 보라도 못하는데 무슨 그냥 내가 이렇게 쳐줘야지 뭐 나가기도 눈치 보이지 알아서 이게 선택하는 게 눈치 보여. 그럴 때는 이게 내가 해줘야 돼. 그리고 세리 거는 와나 세리는 솔직히 내가 쉬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 보면서 이미 음니 나간 상태에서 뭐두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데 나도 보는 입장에서 솔직히 내가 좀 말을 좀 세게 했어. 세게 했는데 얘기한 건좀 사실인데 후회는 안 하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세게 얘기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기간을 준 건데 나가는 거 보고 아 씨발 진짜 이 아프리카판이 진짜 씨발 존목질의 왕이 되었구나. 이게 씨발 어떻게 진짜 씨발 결론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가는 걸 보고 나도 책임감 없지만은 이 새끼들도 책임감이 존나 없다 이 생각을 했지. 아 채팅이 존나 빡세긴 해. 맞아 채팅을 빡세긴 한데 뭐 어떻게 학생이나 뭐누다 가불기지 뭐. 근데 가불기란 단어를 존나 많이 쓰는 게 진짜 가불기야. 이게 어떻게 대학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그냥 가불기야. 이래도 욕 저래도 욕다 동등해. 진짜 다 동등해.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동등해. 아니 멘탈이 세야 되는 건 솔직히 개소리고 버텨야 돼.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면 끝이야 그냥. 야, 나 교육 시스템이 내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나도 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스타 대학이 스타 알려주는 시스템이 내가 알려줘 본 적은 없지만 배운 사람으로서 한번 학생 신분으로 배워본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이 존나 시스템이 이상하냐면은 나도 마지막에 두열이한테 야 내가 이 부분 너가 숙제 내준 거 마스터 못 해오면은 나 너한테 배울 자격 없다.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녹화 이게 뜨고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찾아갔거든. 이게 내가 막 여러 교수한테도 배우고 여러 막 피드백을 들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꼬이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솔직히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안 좋잖아. 어떻게 머리에 다 입력을 해?
그러면 이제 숙제를 내주고 그거 마스터해올 때까지 다른 걸 내주면 안 돼. 이게 교수님 이거 몰라요, 교수님 이거 몰라요, 교수님 이것도 모르겠는데, 이 지랄 하니까 애들도 꼬이고 교수들도 꼬이는 거야. 하나 알려주면 그거 해올 때까지 방치를 시켜야 돼. 씨발 이거 완전 진짜. 너 이거 숙제 마스터 못해왔어? 아 그럼 씨발 다음 진도 못 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냥 알려주고 알려주니까 이제 다 그냥 교수든 학생이든 다 또라이가 되는 거야. 진짜 맞지 않아 이거? 아 난 그렇게 나는 내가 그랬어. 이 배우다 보니까 내가 몇 달 동안 배웠지? 두 달인가 학생 신분으로 배웠었나? 될 때까지 해오라 그래야 되는데, 어 네 씨 이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이 내 말도 정답은 아닌데 매번 알려주니까 꼬이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수행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거고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방송도 해야 돼, 게임도 해야 돼, 뭐 다 해야 되면 이게 머리가 되냐 이게. 씨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진짜. 리모컨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리모컨질 하는 사람들이랑 이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고 쳐낼게 내가 강단있게. 이 씨발 내가 너무 내가 휘둘리니까 너무 손해야. 이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본 거야 이 방송하면서. 씨. 아니 스타 대학 하면서가 아니라 이번 연도에 월급도 줄 돈이 없어 이제. 그 군장 TV님 별풍선 만 2개 따랑해요. 웰컴백 순이. 아 부총장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 인간 수훈 부총장님 진짜. 예 야 이게 진짜 서로 이제 아니 나 총장 부총장은 욕할 생각이 없어. 왜냐면은 너무 걸어온 길이 너무 달라서 이게 서로 이게 협의점 찾기가 중간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강단 있게 못한 것도 사실이야 진짜. 이 송충이와 진해 뭐 진해로 표현해. 그러니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울리기가 힘들어. 내가 프로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52백님 별풍선 3만 개 구군장용님이랑 와 오이방용님 회장님 고맙습니다. 3만 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이방용님이 진짜 수고하셨다고요? 뭘 수고해요? 저 물러나라고요? 물러나가라는 건가? 이사장직에서? 구단주로 바뀌셨나요? 제가 이사장 안 하고 호이방님이 이사장 하시나요? 예.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짜 쉬면서 이사장을 누굴 대처할 사람이 없는데 꿈도 꿨어. 좀 약간 웃긴 말이지만 정희루 씨가 꿈에 나왔는데 내가 정희루 씨로 이사장이 돼. 와, 씨발. 아니 대체자로 꿈을 꿨다고. 와 오이방 형님 14,300 아니에요. 자 방송 보신이고 후원해주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이방 형님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오이방용님 감사드립니다. 아 나는 부총장한테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열혈이 있을 줄이야. 어 나는 저렇게 제대로 된 열혈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방송 나름 잘했구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 저렇게 진짜 큰 손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진짜 진짜 일단 지금 집에 총장님이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모신 다음에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방송은 좀 내가 하는 데까지 할 거니까
뭐 모르겠어. 뭐 어떻게 분위기 따라 뭐술 먹방까지 할수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웬만하면 할 건데 와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천이나 즐겨찾기랑 팬가입 안 하신 분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려서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도 잘안 들려 살면서 가던 NS723님 에드버는 13개 그 돌아오셔야 돼. 돌아오세요. 시다이 76분님 에드버는 13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랭보님 결승선 6개 감사합니다. 유쾌해져서 돌아왔네요. 뿌르뿌르게 되는 에드벌룬 25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빠님 결승선 20개 감사합니다. 오늘 따는 남이야? 황소노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 이사장님 딱 복귀하면 또 이쁜 이제 여성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밝혀줘야 되는데 또